지난 한 달간 5대 시중은행이 개인에게 내준 신용대출 잔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풀린 돈은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이한승 기자. 네, 이한승입니다. 지난달에 그러니까 8월에 신용대출 잔액 얼마나 늘었습니까? 네, 국내 5대 주요 은행의 지난달 말 기준 개인 신용대출 잔액은 124조 2,800억여 원이었습니다. 한 달 전인 7월 말보다 4조 원 넘게 급증한 건데요. 이 같은 개인 신용대출 잔액 증가폭은 지난 5월 이후 석 달 연속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였습니다. 특히 지난달은 은행마다 적게는 6천억 원에서 많게는 1조 원 이상 신용대출이 늘면서 사상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 네, 뭐 어디에 쓰려고 개인들이 이렇게 많은 돈을 빌렸을까요? 뭐 역시 가장 먼저 꼽히는 건 투자입니다. 최근 예금 금리는 연 1%에도 미치지 못하는데 주식시장은 유동성을 기반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하려는 개인들이 늘면서 신용대출도 늘어나는 것으로 풀이되고요. SK바이오팜 청약에 쏟아진 31조 원과 어제 카카오게임즈 청약 첫날 몰린 16조 원 중에도 상당 부분이 이 신용대출 자금에서 나왔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부동산 대출 규제 강도가 더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에 일단 대출을 받아놓으려는 사람들도 많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코로나19로 생활이 어려워진 사람들이 생계형 대출을 받는 경우도 개인 신용대출 증가세에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됩니다. SBS CNBC 이한승입니다.